태국 방콕 공항에 오는 길에 가든 센터라는 곳에서 잠시 그 식물원 겸 극장 관람도 하고 또 코끼리 쇼도 있고 하는 그런 데더라고요. 또 이렇게 안내를 받아서 잠시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코끼리와 사진도 찍고 또 코끼리의 안수 기도도 받았습니다. 근데 코끼리와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 팁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잘 말하는 거를 잘못 알아들었어요.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. 이렇게 식물들을 예쁘게 장식해 놨고요. 여기는 특징이 이한 사람의 그 땅이라고 하는데 태국은 특징이 왕족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한 마을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고요. 이 가든 센터도 주인이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. 주차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주차장 규모는 뭐 우리 인천 공항만 할 정도로 좀큰 느낌이었어요.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 해놨고 10시 반까지 돌아오는 건가요? 마을보다 더 크죠. 예, 그러니까 마을보다 큰 땅을 기다리시구나. 가지고 있는 태국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가든 센터였습니다. 들어가니까 이제 코끼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회색 코끼리는 봤어도 이렇게 검은 코끼리는 같이 찍는다고요? 처음 봤어요. 근데 여기 가니까 이제 근처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사진을 계속 찍어준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태국을 처음 가서 또 코끼리랑 사진 찍고 코끼리가 이제 또 안수도 해주었는데 딥딥딥딥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띱주라는 말을 못 알아들었고 물론 돈도 없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보니까 이제 관광지 문화는 뭐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. 만약에 뭐 어떤 그 관광지에 가서 뭐 동물과 찍는다든지 거기에서 이제 있는 사람과 찍는다든지 하면 반드시 팁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. 근데 저는 뭐 잔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오기는 했지만 어쨌든 코끼리와 이렇게 가까이서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는 처음이어서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. 이 청년은 또 이렇게 팁을 받지 못해서 서운했겠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사진 찍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 생각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감사하게 코끼리랑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코끼리에게 팁을 줘야 되는데 못 줬습니다. 팁을 주면은 코끼리가 코로 이렇게 받아서 그 주인에게 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은 팁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못 줬고요. 또 이제 코끼리가 바나나를 좋아해서 이제 바나나를 바나나를